하이퍼 유인해. 오빠, 제가 돌보던 고양이가 좀 이상해요. 어딨어요? 저쪽이요. 여기에요. 붙잡아, 고양이 소리. 야, 어태커, 고양이 소리.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도와주세요. 걔 있잖아요, 걔. 지훈이. 어, 시훈이. 왜? 전화 좀 해봐요. 어? 빨리 그냥 좀 해봐요. 누구세요? 태수야, 정민이랑 핸드폰 위치 추적해. 선배님, 애들 학교에 전화하세요. 연락 좀 해주세요. 애들 신상 파악해서 부모들 연락단나 확인해. 네. 시훈아, 이제 그만 적당히 하자. 씨발, 열 적당히 개새끼야. 야, 너가 시켰다며? 아, 뭔데? 진정하고 얘기해, 이 새끼야. 내 여동생 찍으라고 시킨 거. 저 새끼가 다 불었어. 어? 나도 몰라. 그래, 시훈아. 내가 이번 미션 끝나면 그 파일 다 지울게. 어? 그러니까 일단 미션부터 빨리 끝내자. 야, 미션부터 빨리 끝내자고, 새끼야! 저게 왜? 저게 왜? 여기 있지? 누가 너를 지켜? 렉스 프로디트. 손새끼 뭐야? 아, 쟤 또 왜 저러는 건데? 아이 씨발 미치겠네 진짜. 그래, 네가 하면 되겠네. 형밖에 없어. 씨발 레이더가 칼로 찔러 씨발.
아, 나도 억울하다고! 조용! 조용! 조용히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아, 경찰이면 이렇게 무고한 시민 수갑 채워도 되는 겁니까? 예? 무고한 시민... 야, 니들 한 건 했다. 니들이 때린 사람 죽었어. 왜 죽었대요? 니들이 때려서 부러진 콧뼈, 거기 출혈이 안 멈춰서 기도가 막혀 죽었어. 목구멍이 피에 막혀 죽었다고! 그럼 그거야? 그런데 미션 실패야. 시윤이 너 진짜. 미안. 정민수. 김태현. 한시윤. 형사님, 정말 우리 애는 아닐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나중에 연락드리면 여기 다시 오셔야 합니다. 시윤아, 시윤아 괜찮니? 니네 부모는 왜 안 오냐? 야, 너 오늘 생일이더라. 14살 된 거 축하해. 여기서 우리가 길게 생일 파티 한번 해줄게. 어차피 24시간 이상 못 잡아둔다던데. 뭐? 그러니까 좀 이따 제가 알아서 갈게요. 엄마. 니들 지금 이러는 게 장난 같지? 이거 살인이야. 알아? 아, 아니라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고요. 새끼가 진짜. 야, 신영사, 신영사. 미쳤어? 미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미안해. 응? 아, 진짜. 엄마. 나 세희한테 나쁜 짓 한 애들 누군지 알 것 같아. 시윤이 너 또 약 안 먹고 있었어? 어? 넌 네 죄를 뉘우칠 때까지 계속 나를 보게 될 거야. 아주 힘들게 해줄게. 통고제도 받게 해주세요. 뭐? 통고제도 몰라요? 지금쯤이면 저희 변호사님이 다 처리해놓고 오고 있을 거예요. 렉스 프로티젝트 노스 법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그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 너 때문이잖아. 시원아 왜
누구냐? 웃을래? 속이지 마라. 우리는 축법이다. 그리고 우리는